잠시만요. 좀 비켜주십시오. 예. 아, 좋아하십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이거 커터칼 연쇄살인 아니야? 예? 커터칼. 여기 피해자 한 명 더 있어! 빨리 구급차 불러! 아무것도 못 봤어요. 너무 무서워서. 범인 얼굴이라든지 목소리, 장소 뭐든 기억나는 거 없어요?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. 애가 힘들어하니 그만하시죠. 심한 충격으로 일시적 기억 상실이 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무조건 안정을 취하랬어요. 이제 그만 가주세요. 저 뭐라도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몸조리 잘하십시오. 어, 여기 있네요. 그 손재영 씨가 일주일 전에 112로 신고를 했어요. 낯선 남자가 쫓아온다고. 근데 이 남자 동네에서 좀 유명해요. 뭐가? 함덕수 씨라고요. 진행이 좀 모자라서 종종 그런 오해를 사는데 실은 따라간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. 맞아. 실례하겠습니다. 네, 금평서의 서인재 형사입니다. 뭐 좀 물어볼 게 있으세요? 형사님께서 무슨 일로... 함덕수 씨 계신가요?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던데. 잠깐 배달 나갔는데. 함덕수 씨랑은 어떤 관계시죠? 전에 장애인 시설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연을 맺은 아이예요. 아. 근데 무슨 일로... 아, 저, 어제 길 건너 쓰레기장에서 살인사건 발생한 거 아시죠? 그래요? 어쩐지 조용하던 시장이 어제 오늘 시끌시끌하다 했네요. 저기, 혹시 이 여자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? 글쎄요... 서민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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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보십시오. 어, 이거 어제 그 구두방 할아버지네? 이건 왜? 지수철, 62세, 1990년대 말에 경기 북부로 이사를 했는데 바로 그 시점부터 커터칼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이쪽으로 이사 오자마자 나정민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. 우연의 일치겠지. 에? 아니, 제가 어제 어? 나정민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살인 사건이 일어난 줄도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? 에? 근데, 자, 이것 좀 보십시오. 이게 사건 현장 사진인데 이 구경꾼들 사이에 이렇게 떡하니 찍혀 있습니다. 응?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. 제가 혹시나 해서 어? 찾아봤더니 이렇게 대여섯 개 사건 현장에도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.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가본다지 않습니까? 죄송합니다. 뭔가 차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. 욕실에서 나온 혈흔은 전부 할머니 거라는 결과지야. 근데 형사님, 그 아가씨는 괜찮을까요? 네? 한 번은 운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갈까 싶어서요.
저기 있던 손지영 환자 어디 갔습니까? 잠시만요. 아, 그 환자 좀 전에 퇴원하셨어요. 퇴원이요? 네. 여기 왜 온 겁니까? 형사님이야말로 여긴 왜... 아, 혹시 살아남은 아가씨가 이 병원에 있나요? 전 할멈 약이 떨어져서 약 받으러 왔는데. 죽은 나정민 본 적 없다면서요. 그럼 이거 뭡니까? 아, 이 아가씨. 안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. 아가씨가 생긴 거랑 다르게 신발을 험하게 신더라고요. 아니, 혹시 이게... 맞아요, 그 아가씨 신발. 어차피 못 신을 것 같아서 닦아놓지도 않았네. 뭐야? 그 말은 지금 당신이 죽였다는 거지? 신발 좀 안 닦아놨다고 지금 범인으로 모시는 건가요? 이런 미친! 당신이 커트칼 연습생만 맞잖아! 나야 이거. 너 가. 너 가져. 경찰서 가서 자백해. 오늘 낮 4시경 동남시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이 노인을 폭행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뭐야? 화재 시 이 벽을 파괴하세요? 아니 왜 하필 옆집이 구경하는 집이냐고. 온갖 지문이랑 DNA 다섯 개. 그걸 노렸겠죠. 야 맞다. CCTV 뭐 나온 거 없어? 아 네. 이것 좀 보세요. 이 사람이 범인 같죠? 아 그러면 집 구경하러 온 척 들어가서 베란다 가벽을 통해 박재민네 집으로 넘어가서 살인을 하고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길 기다렸다가 떠난 거네. 아 소름. 저 캐리어 안엔 범행 도구들이 들어있겠네요. 사체를 유기한 건 아니니까. 그럼 저 캐리어만 찾으면 증거가 막 쏟아지겠는데요? 뭐가 보여요? 똑같은 화면인데. 난 알아. 내 눈에는 보이거든. 어? 야, 너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당장 나가. 왜 그래? 나가. 너 또 오줌 마라. 왜 그래? 나가. 나가. 왜 이래? 까만 나와. 야, 씨야. 야, 얘기 좀 하자고. 아이, 아이, 씨야. 안 넘어가네. 무거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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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얘기 좀 하자.
내가 캐리어를 하나 찾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. 찾았어요. 찾았대, 찾았대. CCTV에 찍힌 거랑 똑같은 캐리어예요. 아,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캐리어에서 박재민 DNA가 아무것도 안 나오다니. 뭐가 나왔는데?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생활 지문이랑 머리카락 정도요. 아, 커터칼 연쇄 살인 사건에 유일한 생존자가 한 명 있었거든. 손지영, 이 여자죠? 그때 당시 만난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요. 너무 무서워서. 충격으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.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어. 생활 반응까지 싹 다. 아까 방 뺐어요. 뭐에 쫓기는 사람 마냥 혼비백산해서 떠났거든. 무서워서 잠적한 거겠죠. 그래서 가족을 한번 만나보려고. 손지영 씨? 저 알아보시겠어요? 10년 전에 잠깐 뵌 적 있는데.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잠깐이면 됩니다. 그때 왜 갑자기 사라진 겁니까? 병실로 누가 찾아왔었나요? 혹시 이 사람입니까? 나가, 나가. 엄마? 넌 살아도 상목숨이 아니랬지. 다시 만나면 반드시 죽여버린다고. 왜 그래? 왜? 엄마, 응? 그놈이 왔었어. 그놈이 여기 있다고? 지영아, 정신 좀 차려! 엄마, 우리 도망가자. 우리 도망가자. 보셨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. 이제 이사 다니는 것도 지치니까. 죄송합니다. 화질이 너무 구리네요. 뭐 하긴 10년도 더 된 블랙박스니. 얼마나 걸릴까요? 글쎄요. 해봐야 알겠지만 잘하면 얼굴 식별도 가능하겠는데요. 됐네요. 자, 14조 9113. 그리고 여기. 어? 이놈 함덕수. 어, 최 형사. 뭐?
그럼 기껏 살려줘 놓고 10년 만에 다시 죽였단 말이야? 그것도 우리 섬 바로 코앞에서? 여기서 죽인 게 아니에요. 손지영 집은 장영구니까 일부러 여기다가 유기한 겁니다. 일부러? 그러니까 왜? 내가 사건을 파고 다니니까. 나한테 보내는 경고의 의미겠죠. 아이고 어떡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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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